감염 재생산을 66%의 면역력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의의를 준 거죠, FDA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람들이 얀센 백신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사실 접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비군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제 친구들이 지금 다 신청해서 맞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여기는 화이자 2차까지 접종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백신 접종을 끝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해요. 처음에 백신 딱 접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조금 더 이제 안전하다라는 그런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기를 갖췄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빨리 그걸 위해서 접종을 꾸준히 잘 하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고,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뉴 제너레이션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맞은 화이자 백신이 그 설계도를 우리 몸에 그냥 딱 집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설계도는 굉장히 이게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리피드 파티클, 지방층, 지질수용 딱 감싸가지고 잘 넣어주는 건데, 굉장히 불안정해서 이렇게 막 영하 70도 같은. 맞아요. 그런 아주 타이트한 조건들이 붙는 거고, 제가 맞았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감기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설계도를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는 설계도를 직접 넣었다면 저는 설계도를 그 감기 바이러스에 넣어가지고, 네가 원래 하는 게 세포에다가 네 유전자를 넣어서 증식하는 거니까 이 바이러스 백신이 우리 몸에서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이제 막 증식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얀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은 방식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왜 1회 접종만 해도 되냐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1회 접종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죠. 네. 사실 그리고 FDA에서 2회 접종에 에피커시도 내놓으라고 이제 했어요. 얀센에서도 아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같은 게 조금 다르고 면역 증강 그런 요법이 좀 다르긴 해서, 한 번만으로도 이렇게 66% 정도 되는 예방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되게 높은 거지. 네. 66%.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증으로 가는 걸 굉장히 잘 막아줘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FDA에서 승인을 했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데이터, 항체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런 부스터 같은 걸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접종에 대한 그런 결과도 아마 연말쯤에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얀센 백신은 앞으로 그 다음에 내년에 언제 또 맞아야 되는지, 교차 접종이 되는지, 백신끼리의 교차. 네. 접종 연구가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네, 이루어지고 있고, 왜냐면 내년에 맞을 때는 다른 걸 맞아도 되고 혹은 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레포트가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 간의 이런 교역이나 뭐 이동, 여행 이런 걸 위해서도 이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맞았다는 게 서로 이런 믿음이 중요한데, FDA에서 일단 승인을 했다는 거는 뭐 굉장히 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실 때 조금 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1차만으로 66%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이걸로도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죠. 감염 재생산을 66%의 면역력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의의를 준 거죠, FDA는.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래도 뭐 70% 정도 나왔으면 뭐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다양한 그 세팅에서 임상실험이 연구가 됐어요. 그 실험군도 굉장히 다양했고, 해당 그 접종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돼서 굉장히 좀 다양한 결과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데이터가 76-70% 정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리얼월드에서는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오히려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얀센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도 꼭 아셔야 될 게, 혈소판 감소 혈전증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이게 아시아인들은 조금 더 적고 남자분들은 거의 굉장히 적은데, 미국에서는 이제 보니까 100만 명 중에 한 7명 정도 이런 게 발생했었던 이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드문데 색전증이 생겨요. 한 4일 이후부터 뭔가 조절되지 않는 두통이 나 복통, 뛰치지 않았는데 생기는 뭔가. 맞아요. 양치할 때 갑자기 뭐 피가 난다든지 앞서 말한 두통이나 복통 같은 게 심하게 생긴다면은 이제 응급실을 가야 돼요. 네.
근데 이런 혈전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거를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진단 자체가 되지 않아서 치료도 못하기 때문에 치명률이 뭐 2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고 이 진단을 위한 카테고리도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게 생겼을 때 응급실에 가면은 진단이 가능하고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도 지금은 나와 있어요. 처음보다 치명률 자체도 이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접종을 권고하는 나이와 성별은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얀센 백신을 맞았을 때 그 이득이 위험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접종을 추천하고 권고하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얀센 백신도 이제 접종을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엄청 빠르게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단 면역을 만드는데 너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이지만 부작용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런 분들도 이런 정보를 알면은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발표되는 그 면역 획득률 60%다 70%다 하는 거는 평균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 높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자야 돼요. 잘 자야 됩니다. 정말 쉬어야 돼요. 백신하고 나서 나는 백신 맞았는데 뭐 그렇게 안 아프고 아닌데 그렇다고 무리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쉬셔야 제대로 된 수치의 면역력이 갖춰지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래야 내 몸이 필요한 면역력, 필요한 항체를 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서 빨리 좀 많이 맞아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이 속도로 가면은 그래도 되게 희망적인 자유롭게 좀 야외도 다니고 정말 애들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술 한잔 할 수 있고 뭐 오랜만에 진짜 모여서 좀 놀 수 있는 그런 게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서로서로 이제 격려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없이 이렇게 좀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